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송천강 중류에 나와 있네요. 이 송천강은 창수에서 발원해서 대진해수욕장으로 빠지는 강이네요. 주로 이쪽은 오석과 청석과 꽃돌과 칼라와 옥석과 석중석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석은 아주 입석으로 쓸만해요. 근데 여 맨 위에가 작업하면서 파가 났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아까운 돌들이 많아요. 이 수석은 파가 돼가지고 수마가 되면은 괜찮지만 수마가 안 되면은 깨진 부분이 수마가 있으면은 수마가 됐으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작업을 하면서 깨져가지고 깨진 수석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초보님들께서는 좋다고 이런 것들 모양도 생기고 해서 입속으로 선도 이쁘고 해서 이런 걸 탐석을 하시겠지만은 화가 난 것은 절대 탐석을 하지 마십시오. 청석이에요. 여기도 파가 났어요. 아깝네요. 회청석도 나지만 강질에 청어석도 나요. 이 쇳소리가 땅땅 나죠. 꽃돌이에요. 이쁘네요. 그래도 파는 안 났어요. 사이즈는 한 38 정도 되겠네요. 쓸만해요. 수석은 제가 젊은 날 전국의 강과 바다의 해석을 탐석을 했어요. 수석 입문하시는 초보님들께 탐석도 탐석이지만 어디 가면은 어떤 석질의 돌이 있고 또 어디 가면은 어느 산지가 있고 그 전국의 산지를 기회 되는 대로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해서 가장 초보자님들께 보탬이 되는 산지를 모르면은 힘들거든요. 쉽게 산지에 가서 탐석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산지를 다니면서 기회 되는 대로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초보님들은 산지를 잘 몰라서 탐석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휴가를 내서라도 무조건 이쪽에 한번 오셔야 돼요. 이 작업은 올해 말까지 해도 지금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화강암 백석이에요. 백석이지만 이 중간에 이게 동그랗게 저렇게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어차피 제가 수석 채널을 만든 것은 제가 탐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석 입문하시는 초보자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석질이 섞여 있는 석중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칠보석 계열의 석중석이네요. 여기 탐석은 뭐 자우리돌이나 뭐 변화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칼라나 꽃돌이나 문양석을 위주로 공략하시면 돼요. 모가 나지 않고 둥그름하면 아주 좋아요. 여기도 청호석이에요. 저렇게 청호석이고요. 꽃돌은 잘 붙었네요. 근데 모함이 안 좋아요.
이것도 무늬가 재미나요. 이것도 석중석인데요. 옥석과 백석이 함께 섞인 돌이에요. 모함만 잘 생기면 아주 볼만한 석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옥석도 수마가 유리알처럼 되면은 좋아요. 청호석에 토중석이에요. 속돌이에요. 아주 강해요. 쇠소리가 팡팡 나요. 덩어리도 있고 협착증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고 덩어리도 좋네. 엄청 무거워요. 이 꽃돌 칼라가 무겁습니다. 반만한 것도 이제는 지는데 힘이 들어요. 모함이랑은 수마랑은 아주 잘 됐어요. 같은 청옥석에 꽃돌이라도 요거는 조금 석질이 조금 한 단계 낮아요. 원석은 꽃돌이고요. 문양은 볼만한데 파가 났네요. 청호석에 꽃돌이에요.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약하게 나왔어요. 요거는 옥석에 석중석이에요. 한번 가져가서 양석을 해보겠습니다. 양석을 해놓으면 재미난 돌일 것 같아요. 칠보석 계열의 석중석이에요. 칠보석 계열의 원석인데요. 석중석이에요. 여기는 중상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석들이 다 커요. 모함도 크고요. 덩어리 꽃돌 원석이에요. 모함만 안 갖춰졌지 칼라는 참 멋지게 들었네요. 꼭 예전에 개구리 청석하고 비슷해요. 모함이 안 맞아요. 청호석 계열의 미석인 뒷면이 모가 나서 조금 원으로만 돼도 미석이 볼만해요. 꽃돌인데요. 노을석으로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충주 가서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